안녕하세요, 여러분. 애 키우고 개 키우는 여자 시효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께 신선한 과일도 먹고 그리고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좀 얼굴이 부어있는데 조금 감안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수입 과일이 인기를 많이 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과일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짜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진에서 제작하고 있는 과일 기프트 카드인데요. 복잡한 유통 관계를 줄이고 농가와 직접 연결시켜 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국산 농가는 더 기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기프트 카드라고 합니다. 이 카드는 GS25시, 이마트, 미니스톱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반려견 후원용 카드는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반 온라인 구매처도 따로 있는데요. 일반 온라인 구매처로는 G마켓,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GS샵, 11번가, 홈앤쇼핑, 텐바이텐 등 여러 가지 온라인 구매를 할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반려견 후원용 카드,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이 카드로는 기부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댕댕아 행복하게 지켜줄게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5만 마리 이상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도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보호시설은 한없이 부족하고 유기견은 한없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카드를 구입하면 1,000원씩 기부할 수,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나. 기부하는 카드는 온라인 전용 구매 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도 신선한 과일도 먹고 기부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온라인 구매처에 들어가셔서 이 카드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뿅 하고 굉장히 빨리 집으로 와요. 이 카드를 받아서 뒷면을 보시면 뒷면에 써진 방법대로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많은 과일 종류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먹고 싶은 과일을 고른 후에 제 주소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핀번호를 입력하면 과일이 우리 집으로 집에 이렇게 도착합니다. 뭔지 궁금해? 골든키위를 반으로 이렇게 엄청 맛있겠다. 왜친 거였어, 침. 저 전.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한 입만 먹어볼게. 친구여서 엄마랑 한 입만 먹어야겠어.
아리사 조르기에는 장난이 아니다. 맛있어? 또 줘? 예. 또 줘? 예. 남은 거 내일 또 먹자.